JTBC에서 방영 중인 싱어게인 시즌 3 무명가수전은 최종회가 18일에 송출되었으며 최종 순위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홍이삭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소수빈이 2위, 이재리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홍이삭은 이번 시즌을 돌아보며 처음에는 매 라운드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시도하려고 했고 그 노력 끝에 1위에 올라설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우승한 홍이삭에게는 상금 3억 원과 전국 투어 콘서트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홍이삭은 큰 책임감을 가진 우승자로서 향후의 여정에 대한 다짐을 피력했습니다. 그 이후로 홍이삭은 가족들이 나와서 시청자들과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하는 특별한 가족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가족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를 대중에 공개하여 시청자들과 심사위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서 홍이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홍이삭은 1988년 5월 12일에 태어나 현재 35세입니다. 그의 고향은 인천광역시이며 MBTI 유형은 ENTP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는 부모님인 아버지 홍세기, 어머니, 그리고 누나가 있습니다. 학력은 이사벨 중학교, 한동 글로벌 학교, 한동대학교 언론정보학 전공으로 중퇴하였으며 현재는 버클리 음악대학 음악교육 전공에서 휴학 중입니다. 종교는 개신교이며 군대에서는 정보군에 근무하며 군필자입니다. 홍이삭의 가족은 교사로 이루어진 집안이며 부모님과 누나, 매형까지 모두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푸아뉴기니에서 교사 선교사로 사역하며 필리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서 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간다에서도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홍이삭은 부모님의 선교사로서의 열정과 헌신적인 가정 환경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아 바른 인격과 윤리적 가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였던 경험으로 인해 업무와 학업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홍이삭은 어릴 적부터 음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의 파푸아뉴기니에서의 교육선교사 활동을 따라가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경험이 그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자연과의 소통은 그의 삶과 음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밴드 수업을 듣게 된 홍이삭은 그 시기에 음악의 즐거움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가수로서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베이스 클라리넷 연주에서 색소폰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가져다 주었으며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며 화음이 어우러지는 순간을 특히 즐겼습니다. 대학에서는 자유로운 활동과 창의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 언론정보학과를 선택한 홍이삭은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한 동아리에 참여하며 작사와 작곡에 도전하였습니다. 이후 음악 활동을 위해 버클리 음악대에 지원하여 합격한 홍이삭은 2010년부터 1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러브 트릴로지라는 뮤지컬의 음악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뮤지컬 감독과의 인연을 통해 독립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고 홍이삭은 이 작품에서 음악 감독뿐만 아니라 주연 배우로도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학비와 부정행위 문제로 인해 홍이삭은 버클리 음악대에서의 학업을 휴학하고 결국은 노래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영향도 있었는데 교수님은 홍이삭에게 노래가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턱을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홍이삭은 어린 시절 파푸아뉴기니에서 자랐던 환경 때문에 부정행위를 예방할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귀국한 홍이삭은 음악 활동을 재정리하기로 마음먹었고 특송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교인의 후원을 받아 부정행위 치료를 위한 양악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이삭은 수술이 다가오면서 수술이 성공하지 않을 경우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맞서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을 창작했습니다. 그 결과 너목보 작가가 이 노래를 듣고 홍이삭에게 연락하여 섭외했다고 합니다. 홍이삭은 2013년 제24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자작곡 보마로 동상을 수상하며 그해에는 신설된 동문회상까지 수상하며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 2014년 5월 30일에 제24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기념음반이 발매되었는데 이 음반에는 홍이삭의 수상곡 보마가 수록되면서 홍이삭은 자연스럽게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에 CCM 장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발표한 홍이삭은 같은 해 8월에 정규 1집 앨범인 시간이 지나도를 선보였습니다.
2016년에는 홍이삭이 너의 목소리가 보여 2분에서 신혜성 편의 정글에서 돌아온 원시소울로 출연하여 눈에 띄게 활약하였으며 노팅힐 OST를 통해 그의 뛰어난 실력을 입증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의 복무를 완료한 뒤 홍이삭은 2019년에 예능 프로그램 슈퍼밴드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최종 4위를 차지하여 그의 과거 음원들이 역주행하며 음악 차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라디오 방송과 브루의 명곡 등 다양한 음악 방송에 출연하였으며 음악 영화 다시 만난 날들에서는 주연을 맡아 음악 감독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꼭두의 계절, 어쩌다 마주친 그대, 너의 시간 속으로 등의 OST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진수영과 협업하여 새 미니앨범 네버랜드를 발매하며 꾸준히 음원 활동과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이삭은 최근에 싱어게인 시즌 3분의 무명가수전에 58호 나는 유통기한을 알고 싶은 가수다로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월 18일에 방송된 JTBC의 싱어게인 시즌 3 무명가수전에서 진행된 파이널 2차전 자유곡 라운드에서는 홍이삭의 부모님이 등장하여 아들 홍이삭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6년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에 종사 중인 홍이삭의 부모님은 아들의 결승 무대를 보기 위해 17시간의 비행을 끝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홍이삭은 부모님이 제 공연을 본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못 보는 아들의 라이브 무대인데 그걸 또 결승에서 보신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시선을 절대로 그쪽으로 돌리면 안 된다라며 긴장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부모님은 홍이삭이 싱어게인 3분 경연 초반에 자신의 유통기한을 알고 싶다고 소개했던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을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홍이삭의 아버지는 버클리 음대 출신인 홍이삭에게 그거 보니까 아비로서 미안하더라. 새 학기만 공부시키고 돈이 없어서 군대 가라고 하고 자식들 배려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더라 라며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홍이삭은 아들로서 많은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내가 뿌듯하거나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라며 일반적인 사회에서 보이는 든든한 아들의 이미지나 상황과는 다르다. 무대 앞에서의 3분은 나를 위한 인생이고 그 순간을 부모님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그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감정을 나눴습니다. 홍이삭은 아버지의 추천으로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그는 유통기한은 모르겠지만 동시에 유통기한 자체가 삶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다라며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최종 우승자가 발표된 이후 홍이삭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홍이삭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제 공연을 많이 보신 적이 없어요? 거의 못 보시는 아들의 라이브 무대를 결승에서 보시다니 정말 감사하고 긴장되었어요. 시선을 결코 그쪽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이삭이 싱어게인 3분 경연 초반에 자신의 유통기한을 알고 싶다고 소개한 것에 대해 부모님은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 없이 노력한 아들이 안쓰러웠는데 그 마음이 좋다. 이제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으니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니까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새 학기만 공부시키고 돈이 없어서 군대 가라고 했는데 자식들에게 더 신경 쓰고 배려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홍이삭의 부모님은 아마도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홍이삭은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한 선교사로의 경험을 통해 특별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음악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이삭이 성장하며 음악에 헌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부모님은 아마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것이며 그의 성공에 대한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의 미안함은 그들이 자식을 위해 헌신한 모든 노력과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